아우 손이 커도 너무 큰 사장님 저기 계시네요. 피자가 좋아 20년 동안 피자만 만드셨다는데요. 네, 이게 저희가 쓰는 도우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냉동도우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매장에서 직접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이 도우를 숙성을 시킨 도우만 쓰고 있는 겁니다. 반죽 크기부터 남다릅니다. 아우. 일반 라지 사이즈의 피자의 4배로 하는데요. 사장님의 손놀림도 덩달아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원래 일반적으로 밀가루 반죽도 이렇게 좀 많이 주물르고 손을 좀 많이 가져야지 맞아요. 이렇게 좀 더 쫄깃해지고 하거든요. 자꾸 치대야 돼요. 하지만 도우의 진짜 손맛은 이제부터가 시작! 기대하시라! 개봉 박뚝! 오! 자, 나리분들 받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서커스를 방불케하는 현란한 손놀림! 눈 깜짝할 새 쭉쭉 늘어나는 피자 도우인데요. 이 신기하게! 이것이 바로 20년 내공 사장님만의 손기술입니다. 어머, 진짜 커졌어. 아니, 덮고 자도 되겠어요. 피자 팬이고요. 이제 일반적인 라지 사이즈가 이런 사이즈. 귀여워. 되게. 거대한 피자에 맞춰 주방 도구도 특별 제작했다는 사장님. 토핑을 올릴 때도 손님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푸짐하게 대접하려고 만들어낸 초대형 피자인 만큼 토핑도 빈틈없이 빼곡하니 한 판에 또 배가 부르네요. 한 판에 한 30만 원 해요. 한 4배 정도 시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얼마일까? 이제 모든 준비는 와, 끝났다. 재료 진짜 많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주기만 하면 침샘 자극하는 초대형 피자가 탄생. 아 예쁘다. 이 피자 한 판으로 성인 10명까지 배부르게 즐길 수 있다고 KBS